저기요. 저기요. 계산해 주세요. 계산. 참. 아니 도둑이라도 들면 어떡하려고. 카운터에서 졸면 어떡해요? 응? 왜? 왜? 수고하세요. 아, 끝났어요? 왜요? 영업 끝났으니까 이제 일어나라고요?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요. 그래요? 심야라서 차가 안 막히면 더 싸지는 거 아니에요? 아, 네. PC방요? 저기, 집이 여기 근처 아니었어요? 아니 그 부모님 계신 집이요. 본가. 어쩌다 보니 알게 됐어요. 그러면 뭐 태워줄 거요? 저거 타면 20분이면 갈 것 같은데. 싫으면 말고요. 아 싫으면 말아요. 네. 이상한 데 잡지 말고 배를 잡아요, 배를. 꼭 잡으세요.
네. 지난번 뭐요? 그건 실수였어요. 죄송해요. 그때 너무 취해서 제가 실수를 했어요. 그러니까 그때 일은 잊어주세요. 어차피 그쪽은 수희한테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날 일은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은 거예요. 제가 틀린 말 했어요? 그럼 수희를 가지고 논 거예요? 좋아하지도 않으면서? 그러니까 그때 일은 실수였어요. 저는 당신이 수희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요? 그럼 수희는요? 잠깐만요. 좀 혼란스럽네요. 수희가 아니라 나라니. 그게 알았어요. 당신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. 그럼 나랑 사귀어요. 대신 조건이 있어요. 하나. 수희한테는 비밀이에요?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한 것 같진 않은데요? 수희랑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물론 비밀이죠. 수희가 알면 안 되니까. 저랑 사귀면 대신 수희랑은 멀어지세요. 직장이 같으니 대놓고 무시하긴 힘들겠지만 더 이상 관계를 진전시키지 말라고요.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세요. 그러면 뭐 대놓고 양쪽이랑 다 사귀겠다고요? 어쨌든 이 두 개가 조건이에요. 그걸 지킨다면 뭐 못 사귈 것도 없죠.
왜요? 역시 마음에 안 들죠? 진짜? 약속한 거예요? 만약 조건을 어기면 바로 끝이에요? 그래요. 약속했으니까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. 그래서 싫어요? 아, 난 그런 거 못해요. 수이나 아델라라면 좀 더 자연스러웠겠죠. 좀 더 귀엽고 예쁘게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런 잡다한 거리가 아니라 어디 전망이라도 좋은 곳에서 고백했겠죠. 아, 난 그런 거 못한다고요. 귀엽게 보이는 법도 모르고 예쁘게 말하는 법도 몰라요. 남자의 마음은 어떻게 훔치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. 근데 남자는 만나고 싶어요. 웃기죠? 한심하죠?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라요. 좀 이상한 소리 해도 돼요? 중학교 때요,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. 나랑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. 전 싫다고 했죠. 왜 화장실에 꼭 같이 가야 되냐고. 전 거절했어요. 근데 그 애가 삐졌어요. 정말 친했는데 고작 화장실에 같이 가지 않았다고 저랑 멀어졌어요. 그 애뿐만이 아니라 반에 있던 모든 여자애들이 다 저랑 멀어졌어요. 고작 화장실을 같이 안 갔다고. 그때부터 쭉 이랬어요. 전 그래서 경호원이 편해요. 시킨 일만 하면 되고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예쁘고 귀엽게 말 안 해도 되니까. 뭐 할 말 있어요? 실망했죠. 뭐가 좋은데요? 특히 좋은 말은 하나도 안 했는데. 이상한 사람. 그래요. 그럼 우리 둘 다 이상하네요. 두 번째잖아요. 당연히 처음보단 낫죠. 그러니까 그때 일은 실수라고요. 갈게요.
안녕하세요, 선배. 응? 선배, 그게 뭐예요? 말 놓기로 했잖아요. 언니가 왔나? 어? 안 들어오고 그냥 가네요? 이번 주 주말에 오랜만에 피크닉 가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? 델라는 바빠서 못 올 것 같고 예나 언니랑 둘이서 갈 것 같아요. 편냥이까지 하면 셋이죠. 네. 밑대긴 수희랑 피크닉 같이 가기로 했다면서요? 그렇긴 한데 수희랑 좀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말했잖아요. 그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야지. 그러니까 셋이 같이 있으면 좀 그렇다고요. 그냥 차라리 둘이서 피크닉을 가던가요. 그래요. 그게 좋겠네요. 제가 그랬어요? 까짓거 단 둘이서 가죠 뭐. 알았어요. 한번 스케줄 확인해 볼게요. 왜요? 헬스클럽. 응? 피트니스 데이트. 있거든요?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?
아,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산뜻하게 기분이 좋네요. 아니요. 데이트 완전 많이 해봤거든요. 아, 뭐 데이트가 뭐 별거예요? 그냥 놀러가서 밥 먹는 거잖아요. 뭐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대충 알아요. 평소엔 그냥 운동만 하는데요? 그냥 잠만 자는데요? 그리고 집에 잘 안 들어가요. 업무 특성상 야외에 있을 일이 많아서. 뭐 운동하거나 술 마셔요. 아이, 그런 부끄러운 취미 없어요. 평상시엔 경호원 일만 해도 바빠서 취미 활동 같은 거 할 짬은 없다고요. 네, 고등학교 때부터 쭉 해왔으니까요. 그리고 또 운동할 땐 잡생각이 안 드니까요. 몸이 힘들면 머릿속에서 생각이 없어지거든요. 당장 내 몸에서 오는 신호에만 집중하게 되죠. 당장 내 몸에 가해지는 압박, 고통,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이 비워지니까. 그래서 너무 생각이 복잡해져서 머리가 아프면 전 그냥 그런 식으로 머리를 비워요. 어차피 대부분 고민해봤자 해결도 안 되는 문제들이니까. 휴대폰 게임? 게임? 그 수희가 게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요. 아, 좀 알아봐야 되나 싶은데. 왜요? 친구가 좋아하는 거니까 관심 가질 수도 있죠. 에? 아니거든요. 아, 그냥 친한 친구라서 그런 거예요. 좋아요. 대신 많이 안 마시고 딱 한 잔만 할 거예요. 네가 제일 나빠, 이 나쁜 놈아. 알아?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라고. 계속 곁에서 얼쩡거리잖아.
사귀는 사이 맞지? 맞아. 맨날 나와서 노닥거리긴 하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. 수희랑 계속 친한 척하고 말이야. 그래! 잘 알면서. 겉과 속이 다를지 어떻게 알아? 나도 몰라. 나도 모르겠다고. 내가 왜 이러는지. 고등학교 때 친해졌어. 수희가 먼저 다가와서 나랑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. 난 처음엔 의심했지. 뭔가 의도가 있어서 접근한 거라고 생각했어. 근데 수희는 한 달 내내 계속 귀찮게 달라붙었어.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 하냐고 물어보고, 언니 수업 끝나면 뭐 할 거냐고 귀찮게 하고.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친해진 거야. 아무리 살펴봐도 뭔가 다른 목적은 안 보였으니까. 그렇지. 아, 뭐? 아, 싫어. 하지 마.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의심한 거야.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수희는 그냥 친구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. 그때는 좀 어두운 인상이었으니까. 그런데 뭔가 계기가 있었던 건지 갑자기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. 누가 봐도 어색하게. 평소에 사교성도 없어 보이는 애인데 무슨 숙제라도 받은 것처럼 계속 다가와서 말을 거니까 처음엔 좀 이상했어. 지금은 친해져서 그런 게 없지만. 나는 졸업한 뒤에 대학교에 안 가고 바로 경호업체 취직했지. 처음엔 바빠서 만나기 힘들었는데 주말에 만났어. 체대에 가려고 했었어. 뭐 그러다 접었지. 그냥 좀 아닌 것 같아서 접었어.
아, 너 말이야 무슨 탐정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집요해? 이씨, 눈구렁이 같아. 아, 별거 없어. 그냥 사소한 트러블 뭐 그런 거야. 아, 알았어. 이야기해줄게. 고등학생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. 나는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맺는 데 서투르니까 이런 성격으로는 그냥 내가 잘하는 거 하나에 올인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지. 그래서 엄청 성공하면 그동안 날 무시하던 녀석들이 알아서 친한 척하면서 다가올 거라고 믿었어. 근데 생각대로 잘 안 됐어. 처음엔 잘 됐지. 내가 학교 대표 선수로 나갔고 감독님도 날 제일 좋아했어. 내가 제일 잘했으니까.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야, 나보다 다른 여자애를 더 챙기기 시작하더라고. 처음엔 신경 안 썼어. 감독이 챙기던 건 제일 못하던 꼴찌였으니까. 그래, 뭐 난 터치 안 해도 알아서 잘하는 에이스지만 감독은 팀도 중요하니까 실력 떨어지는 애들 챙기는 거라고 생각했어. 나만 몰랐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. 나 빼고 다 알고 있었는데. 감독은 계속 그 여자애만 챙겼어. 누가 봐도 실력이 제일 안 좋은데 계속 경기에 그 애를 대표 선수로 넣었어. 그런데 웃긴 게 그렇게 계속 경기에 나가니까 그렇게 못하는 애도 실력이 계속 늘더라. 집중 코치를 계속 받으니까 확실히 늘어. 그런데 나는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 실수를 몇 번 했는데 그 실수 하나 트집 잡아서 나는 바로 2군으로 떨구고 그 애를 학교 대표 선수로 경기에 보내더라고. 난 그냥 내가 잘 못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. 내가 떨어진 건 연습을 더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지.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게 연습을 너무 무리해서 컨디션에 난조가 온 건데. 그러다 우연히 학교 화장실 칸에서 애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어. 감독이랑 그 애랑 몰래 사귀고 있다고. 학교 밖에서 만난 걸 본 애들이 있다고. 근데 멍청한 방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감독을 짝사랑하고 있다고. 눈치 없게.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 애들이 화장실에서 나갈 때까지 나갈 수가 없었어. 그냥 다 비웠어. 전부 다. 만약 내가 친구랑 함께 화장실에 같이 가줬으면 나도 그 애들처럼 다른 누군가를 마음 편하게 험담할 수 있었겠지. 근데 난 그런 친구가 없었어. 오직 나 자신만 챙겼지. 그래서 학교의 모든 애들이 아는 걸 나 혼자 몰랐던 거야. 그 뒤로 육상부도 좀 열심히 안 하게 됐어.
세대 진학도 꼭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게 됐고, 난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. 근데 거기도 다른 사람이랑 잘 친해지는 사람이 결국 날 밟고 올라갔어. 대학교에 가면 달라질까? 거긴 좀 다를까? 다를 것 같아? 날 제낀 애는 모두의 응원을 받으며 치대에 갔지. 걔는 앞으로 더 잘할 거야.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잘하겠지. 난 그런 거 못해. 이 이야기 수희랑 아들 나밖에 모르는 거야. 그런 거 아니야. 그냥 엄청 무거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어.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기엔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. 아,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되게 시시한 것처럼 느껴지잖아. 뭐야 이게. 맨날 잘 아는 척하고. 네. 많이 마셨으니까 이제 집에 갈 거야. 짐 맞거든?